오늘 이슈는 월경 인식 변화, 케모포비아, 안전한 생리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마법처럼 찾아오는 그거? 그날? 월경입니다. 여성은 일생의 8분의 1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생리를 하는데요. 하지만 월경, 생리 이렇게 언급하는 걸 금기처럼 여기는 분위기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1995년 전에는요, 생리대는 방송 광고 금지 품목이었고요. 그 이후 생리대 광고도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되는 내용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 월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광고 속 생리대를 나타내는 단어, 색, 느낌까지 직접적인 표현이 딱 등장했고요. 생리 터진다! 생리 중에 흰 바지, 발레?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도 거부합니다. 전문가들은 생리대를 생활 필수품으로 보고 월경을 여성의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광고와 제도들의 변화가 월경에 대한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영향을 끼치겠죠? 월경은 여성의 건강을 확인할 지표이기도 한 만큼 제대로 인지하려는 노력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경 때마다 사용하는 생리대 더욱더 안전해야겠죠. 재작년 유해물질 생리대 논란이 일면서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핫하게 떠올랐는데요. 이 밖에도 달걀, 치약 등 각종 생활용품에서 발견되는 유해물질 파동까지 겹치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평소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한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노케미족까지 등장했어요. 세제, 비누와 같은 생활 필수품을 직접 만들어 쓰는 생활을 하는 거죠. 불안해진 여성 소비자들은 생필품인 생리대도 수입산 유기농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생리대 제조 업체에서도 안전한 성분의 생리대를 출시하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품을 자세히 보면요, 친자연, 유기농, 천연유래 이런 글자들이 써있는 거 본 적 있죠? 단어가 다 비슷한 느낌이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동공지진이 막 일어나잖아요. 커버나 흡수체, 소재 등에 따라서 기준이 또 나뉘기 때문에 유기농 생리대를 쓰려고 해도 종류도 너무 많고요. 도대체 과연 무엇을 믿고 어떤 걸 따져야 이 생활 필수품 잘 선택할 수 있는 걸까요? 몸과 환경을 생각해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거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실제로 최근 오가닉, 천연 소재를 사용한 생리대를 찾는 사람도 급격히 늘었는데요. 하지만 대안으로 떠오른 수입산 유기농 생리대, 기능이 아쉽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흡수력, 샘 방지 등 생리대의 기본인 기능성이 부족한데도 건강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과연 여성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생리대 어떤 걸까요? 소재나 성분이 착한 생리대? 아니면 기능이 좋은 생리대? 여기에 함께 고민해보고자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캠페인이 열린다고 해요. 기존에 알려진 불편사항이 개선된 생리대 출시를 앞두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 몸에 직접 닿는 거니까 뭐가 별로인지 뭘 바꿔야 하는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서 참여하자고요. 여성의 건강을 확인할 지표이기도 한 월경. 우리의 시선이 더 당연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길 기대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